안녕하세요. 여기 보이는 것이 조롱박입니다. 조롱박. 조롱박을 밖에 옮겨 심고 한 달하고 한 2, 3일 정도 된 상태예요. 오늘이 8월 2일이잖아요. 이게 6월 28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옮겨 심은 거예요. 제가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작년 9월 달에 여기가 충남 예산군 응봉면 신리라는 곳이고요. 작년 9월 달에 이곳으로 이전을 했어요. 그래, 여기 지금 땅이 좀 있어가지고, 올해 4월부터 이 조롱박 키우기에 내가 도전을 했어요. 근데 이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. 한번 실패, 두번 실패, 세번 실패. 이게 네 번째 성공해서, 이게 이제, 그래, 4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실패를 여러 번 하니까, 이게 7월 달에 이게 옮겨 심은 거라고요.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크기도 한 30cm? 거의 30cm 정도 되고요. 이게 이제 다 자라면은 최대 50cm 이상으로도 커지는 그 조롱박 품종 중에서 가장 큰 조롱박을 제가 그 씨앗을 사다가 심은 거예요.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롱박 파종 적기가 4월하고 5월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농사를 제가 지어본 경험이 없어서 여러 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7월 달에 옮겨 심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저는 몰라서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잘 됐어요. 7월 달에 옮겨 심고 7월 1일하고 2일 이틀 동안 비가 엄청나게 왔고요.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조롱박 하나는 그냥 녹아서 죽어버리더라고요. 녹아서 하나 죽고 나머지는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7월 달에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무지 더웠잖아요. 그러니까 막 이게 물 떨어지면 안 됩니다. 조롱박이 물을 엄청 먹어요. 물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면은,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4월달이나 5월달에 파종해서 크는 거에 비해서 몇 곱절 빨리 크는 거죠. 막 날은 뜨겁지, 물 주지, 그러니까. 이 원래 퇴비도 줘야 되는 모양인데 내가 퇴비도 뭔지를 몰라가지고, 당연히 안 줬죠, 처음에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컸고요. 조롱박이 이제 7월 한 중순? 그때쯤에 이제 꽃이 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조롱박이 여기 열렸는데, 이게 조롱박이 꽃을 피는 걸 내가 못 봤어요. 매일 아주 곁에 끼고 살다시피 하는데도 조롱박 꽃이 피는 걸못 보고, 항상 꽃이 이렇게 진 것만 봤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조롱박이 밤에 피는 거다라는 거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. 자, 요거는 이제 조롱박 키우기에 성공을 해가지고, 이제 뭐든지 심으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호박을 또 사다 심었어요. 오늘이 8월 2일인데, 요거 한 일주일 정도 된 겁니다. 밖에 옮겨 심은 지.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뭐 심기만 하면 다 성공할 것 같더라고요. 그 이제 조롱박이 이게 이제 불과 며칠 전에 밤에 피는 꽃이라는 걸 알았어요. 야화. 그러니까 저녁에 해 떨어지면 저녁에 꽃이 피었다가 아침에 꽃이 져요. 그러니까 매일 이걸 내가 가꾸면서도 꽃을 못본 거예요. 근데 이상하게 꽃은 이제 저녁에 이제 꽃이 핀다는 걸 알았으니까, 밤에 이제 보면은 꽃이 확 엄청나게 핍니다. 근데 이상하게 조롱박은 몇개안 열려요. 이상하다. 이상하다. 뭐난 모르니까. 그래가지고 이게 꽃이 핀지한 2주일 정도 지난 뒤에, 이제 생각을 한 거죠. 조롱박 꽃이 저렇게 많이 피는데 왜 열매가 많이 안 맺을까? 이게 조롱박이 꽃이, 호박도 있어요, 근처에. 호박꽃은 크잖아요. 크고, 뭐라고 해. 꽃가루도 많이 나고 향기도 난다고요. 근데 조롱박꽃은 꽃도 호박꽃에 비해서 한 5분의 1? 10분의 1? 아주 작아요. 작고, 향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이나 낮에 나비 같은 이런 곤충이 매개체로 수분을 하는 게 아니고 바람으로 이게 수분을 하는 거예요. 밤에 피니까. 밤에 폈다 밤에 지니까 누가 이거 수분을 하겠어요. 그런데 7월 한 중순부터 하순까지 열대야가 계속 됐잖아요. 그 열대야로 막 푹푹 찌는 듯이 덥기만 하지 바람이 안 부니까 이게 수분이 안된 거예요. 그걸 이제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. 이게 지금 그래서 한 3일 전에 이 면봉으로 내가 수분을 해줬어요. 오늘이 세 번째, 오늘까지. 이게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. 이렇게 이제 면봉으로 이렇게 하면은
이게 꽃가루도 없어요. 꽃을 한 10개, 막 20개 그냥 막 뒤지다시피 해가지고 면봉을 빙글빙글 돌리면은 끝에 면봉을 이렇게 살짝 젖어요. 꽃가루가 막 묻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이제 곤충을 매개체로 하는 꽃이 아니니까 꽃도 작고 향기도 없고 밤에 폈다 밤에 져버리고 며칠 가는 게 아니라.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수분을 해주니까 그 다음날 보면은 100%더라. 수분을 해준 거는 100% 열매가 이제 맺어요.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은 거예요, 지금은. 수분을 이제 계속 해주니까.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48시간 동안 계속 보슬비가 왔어요. 밤에는 좀 비가 많이 온것 같아요, 밤에. 근데 낮에는 계속 보슬비가 왔는데, 오늘 오후에 비가 갰다고요. 이건 오늘 낮에 촬영한 거예요, 비가 계속.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조금 전에 이제 8시부터 내가 가서 수분을 해줬는데요. 비가, 어제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꽃은 많이 폈는데,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는 암꽃은 별로 없어요. 거의 수꽃만 폈더라고요, 오늘은. 아하, 이게 비를 많이 맞으니까, 이 수꽃이 오늘 다 해서 한 5개? 6개나 수분해줬나? 꽃은 뭐한 100개는 폈을 거예요. 근데 전부 수꽃이고, 이렇게 열매가 있는 암꽃은 뭐한 5개 정도 오늘은. 평일 같으면 어제 그저께는 뭐한뭐 20개? 30개? 뭐 수도 없이 했습니다. 이게 포기로 22포기예요. 평수로는 10평도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조롱박이 뭐 엄청 열릴 것 같습니다. 올해 이거 수확하면은 아마 굉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큰그 예당호라고 예당저수지 예당호. 여기서 여기까지 뭐한 1km 되려나 이 정도 떨어져 있고요. 이게 공기가 참 좋아요. 내가 서울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도 힘들었지만 공기가 나쁘니까 서울의 공기도 안 좋은 데다가 제가 출판사도 운영하면서 책을 쓰니까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책만 쓰고 또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천 종, 특히 중국산 수입품을 많이 수입을 해서 팔았다고요. 그러니까 맨 화학물질 막 이런 데 파묻혀 사니까 온몸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. 뭐 말도 못할 정도로. 아마 아토피 환자 중에서 가장 심한 아토피라고 보면 돼요. 뭐 몸도 몸이지만 얼굴이 통통 붓고 눈도 통통 부어서 내가 밖에를 거의 안 나갔어요. 근데 이제 작년 9월 달에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이 8월 달이니까 이제 한 11개월 됐잖아요. 아토피가 완전히 뭐 그냥 100% 그냥 씻은 듯이 깨끗해요. 깨끗합니다, 지금은. 이 아토피라는 것은 원래 현대병은 자연으로 돌아가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 조롱박도 이렇게 제가 키워서 성공을 해보고 호박도 키워보고 아토피도 낫고 참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